왜 수행을 지금 이게 그 사회에서 이렇게 갖고 정보를 우리가 이 역사의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면 원효를 알아주느냐 하면, 원효가 수행자였었어요. 이게 원효가 어디 가잖아. 가면 불주막이 그 불렸는 사람한테 가서도 이래 뒷바라지 해줘가며 거기서 배운다니까. 그리 부목이 좋아하는 거야. 원효 그딴 데에서 소문 있는 데서는 엄청난 그 대가인데 처음 요 왔잖아. 요 왔으니 왔으면 내가 대가라고 안 가고 그거 가가지고 그대로 신병으로 가는 거야. 갖고 나무 해오고 불 떼고 하고 있으니까 불 떼는 놈이잖아. 불 떼는 놈한테 신병으로 왔으니까 그거다가 감자도 삶아가 얼른 가고 뭐물 것도 들고 가고 술한잔 받아갖고 잘 빌라고. 이게 수행자예요. 니를 알아주는 자리에 앉아 있든지 여기에 앉아 있어 보니까 내가 뭐 하노 싶으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부할 게 없으니까 떠난 거야. 원효는 그래서 다닌 데가 많은 거야. 앉아 있어 보니 이것도 아니니까 또 떠나서 떠나면 거기에 가서 또 굽히고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낮은 자리도 내가 처음 가는 자리는 굽히고 가는 거야. 이게 수행자. 나는 원효를 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지금 대신으로 앉혀놔놓고 지금 천지 공사에 지금 외무 대신으로 앉았느냐? 원효가 네가 뭔가 공력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너가 하는 자세가 너는 수행자였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인정해 준 거예요. 거러지한테 가도 내가 갔다면 밑에 들어갔을 때, 막사에 산에 이렇게 이게 사찰에 이래 가도 내가 처음 갔다면 거기에서는 내 아는 사람이 없는 데를 갔고 내 알아주는 데를 안 가서 수행할 때는 내 알아주는 데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포장이다 이거야. 어디 생 아무것도 모르는 데 거기 가가지고 가니까 아주 나무하는 부모한테도 밖에 이렇게 마당 쓰는 사미한테도 밑으로 들어간 거야. 이게 수행자의 자세인 거라. 이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질서라는 게 그렇게 있다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지. 처음에 갈 때는 허덜이를 내가 하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 갖고 내가 이런 거 하러 가면 안 돼. 허덜이 일을 하러 가야 돼. 누가 뭐라 등신아 카든 등신이지. 그러면 내가 뭐 똑똑하면 이거 말라고 이렇게 헤매고 있어. 등신이지. 그럼 등신으로 살아야지 맞는 거지. 그럼 내가 등신으로 살면서 저 사람들이 그 하기 어려운 걸 내가 해주면 다 좋단다니까. 날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내가 해주면 다 좋다 그래요. 그지? 그래갖고 이제 좋으니까 나중에 불러갖고 빵도 하나 주고 요것도 알려주고 요것도 알려주고 한다 이거. 이게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는 얘기. 한 번은. 내가 이걸 바로 겪고 나면 이동 수가 없어. 깝깝해서 어디로 이동하는 법이 없어. 한 번을 내가 딱 제대로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부터 2차 올라가고 3차 올라가면 안 깎아. 기초가 바로 튼튼하기 때문에 2차 올라가도 기초를 다 마스터가 가니까 이거는 저절로 가. 이제부터 쉬운 기라. 집을 져도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기초만 딱 하고 나면 쉬워지는 거야. 수행도 똑같아. 기초만 딱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쉬운 거야. 그래서 3년이야. 3년을 네가 어떻게 하냐? 요기 중요한 거지.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자 해라.
내가 떳떳한 방에 내 자리를 차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남는 곳을 택해라. 남이 좋은 음식을 먹거든 그걸 먹는 걸 참 내가 보면서 좋아하고 나는 찌끄레기 나와도 내가 먹어라. 청소는 내가 하고. 이게 3년 수행이야. 3년 수행. 한 번은 길쳐야 되는 제자들의 수행이라고 이게. 입는 기 남노하면 어떠냐. 바람 불 때 바람만 막아줘도 고맙지. 좀 떨어졌으면 어떠냐. 김에 입으면 되지. 수행자가 뭔 너무 빡빡한 옷을 바라냐. 김에 입으면 어떻고. 김에 신으면 어떻고. 나무하러 가는데 뭐 못 내려갈 일이 있어. 가시 안 들어오게 만들어 신으면 되지. 아주 뭐 여기에다가 뭐 크림 슈크림 바를 일이 있어. 이 뭔가가 이래 그 모양 내는 건 수행자가 아니에요. 이 근본은 알아야 돼. 이제 수행의 근본 원리는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알아야 된다는. 알아야 아 왜 내가 또 이 상태가 됐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지. 모르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평생 가도 3000년 가도 몰라. 윤회 또 하면 뭐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3년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행위를 앞에서 누가 해도 불평하지 말고 네가 처리할 수 있는 만큼씩 해가면서 거기에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그게 너는 3일 동안 자지만 있건데 3일 동안 자면 안 잘 수가 없잖아. 그래도 안 잘라고 노력을 하면서 잡을 때는 잡으면서 가는 거야. 왜 잡으러 막 하고 뚝 하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가면 또 깨가 조금 가다 또 잡으면 가면서 또 내가 할 만큼 해가면서 그걸 노력하고 가는 거라고. 3일 자지 마라 하면 안 잘라고 노력하며 가는 거야. 그렇다고 안 자고 있냐. 중간에 꽃박 졸고 이러다가 한 대 맞으면 또 가는 거라. 왜 3일 자지 마라 했는데 푹 잔악하고 때리지만 아 죄송합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 3일 동안 안 자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이란 말이야. 응? 노력하는 게 수행이에요. 3일 동안 꽃박 아 나는 잠 안 잤다 이게 수행된 게 아니고 인체가 잠이 오게 되겠으면 오지. 그렇지만 꽃박 졸지만 그래도 잠 안 잔다라고 했으니까 안 잘라고 노력하면서 잡는 거 하고 그냥 저 잡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 그게 수행이에요. 내한테 할 일을 준다. 아, 그걸 열심히 하면서 꽃박 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이걸 안 놀라고 도는 거. 그게 수행이라. 이게 어떤 위치에 가든, 어떤 산에 서면 산에서, 절에 서면 절에서, 덜에 서면 덜에서, 저쪽 고구마 밭이면 고구마 밭에, 시장이면 시장 바닥에서,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 수행처는 수행처는 어떻든지 상관이 없는데 거지 속을 해서도 수행이 돼. 어떻든지 상관은 없는데 불평하지 마라. 옷이 없어도 불평하지 마라. 없으면 나무 껍데기 이래가지고 네가 기대가지고 나는 할 일 다 하고 내가 자야 될 시간에 잠 안 자고 옷을 하나 더 집었으면 그걸 입으면 되지. 불평하지 마라는 걸 안 주는 걸 불평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안 줄 땐 안 줄 이유가 있어서 안 주는 건데 지금 불평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내가 바르게 했으면 절대 안 주는 법이 없거든. 근데 바르게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안 주든. 뭐 안 주는 걸 불평하면 되나? 어떻게든 이겨나가면서
어? 내가 두 개 썼던 거 한 개 쓰고, 한 개 썼던 거 반 개 쓰고, 반 개 썼던 거 쪼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안 주니까, 그지? 어, 있는 대로 갖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어, 한 개 쓸 때, 전에 한 개 썼는데, 요번에 한 3분의 1 떨어졌는데 안 준다고 불평하면, 안 줄 일이 있어야 안 주겠지, 지금. 잘못 삐다는 얘기거든. 뭔가한테. 뭔가는 몰라도. 어? 이제 안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야, 지금. 그럴 때는 다 내, 이유가 내한테 있다니까. 야, 안 주면 안 주는 데에서 최대한 다 해야 돼. 최대한 내가 있는 거에서. 어? 이렇게 수행처에서 어떻게 해갖고 나는 이렇게 갖고 굶음에서 지금 수행할 때가 됐는데, 굶음은, 아니, 굶어도 수행처에서 이탈하면 안 되지. 어, 그럼 그 굶으면 자, 오늘 내가 밥을 갖다가 한 3일 굶었어. 3일 굶었으면, 네가 3일 굶었지만 주는 걸 안 주니까는 내가 굶은 거 아닌가 돼. 근데 네가 저장해놓은 이쪽에 저 비계가 있거든, 이게. 이게 타면서 이게, 에? 인체는 지금 운행이 된다고. 어. 이제 안 주니까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저장해놓은 것도 최대한 활용을 해갖고 이걸 내가 견디는 거예요. 몸은 있다, 이거. 몸도 걷어가면 가쁘면 되지. 그게 죽는 거거든. 어? 아니, 몸이 저장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안 준다. 그러면 죽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애살스럽게 산다고 지랄해서 수행하는 게 저렇게 어려운데 뭘 살아, 살기는 뒤지고 말지. 그건 안 죽으려고 지랄을 하니까 그 한계는 이제 또 욕심이 난다, 이거. 어, 그러니까 이제 깨지는 거야, 이게. 이게, 자연에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가. 죽는데도 안 주면 죽으면 되잖아. 그렇게가 죽으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해지는 줄 알아? 그 이상 맑은 영혼이 없어. 이거는 떠돌지를 않는다니까. 자연을 믿고, 안 주시니까. 이 상태에도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계시겠지. 그냥 가는 거야. 가면 그때 너는 하나님의 진짜로 일꾼이 되는 거야. 아니 죽을 만큼 이쪽에 있고 저 기름 끼고 저장해 놓고 다 태워붙는데 얼마나 깨끗하노? 그 욕심 없이 이 욕심을 안 내고 그냥 자연에 맡기고 내가 그냥 가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이 선다 이가. 깨끗하다 이거. 안 죽으려고 빠당들이는 놈이 하나님이 있을까봐. 여기 수행이에요. 수행은 불평하지 않는다. 네가 불평할 때 이동수가 난다. 이동수가 나도 또 이걸 못 배우면 거기서 또 불평하고 또 이동수가 나고 수행자는 평생 동안 이동하는 거야. 불평하면 이동수가 나. 어떤 환경을 그 자리에서 줘도 불평하지 않고 3년을 내가 응? 불평하지 않고 살아야 그게 뭐 책을 많이 읽었다 도술이 크다 뭐 신기가 크게 돌아 이게 수행되는 거야. 수행하고 그거는 전혀 다른 거야. 수행은 자수행하는 거라고. 나 자신을 수행한단 말이야. 신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 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 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어? 내 생도 또 차원계의 내 세상도 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노력이 영혼이 맑아지고 안 맑아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 탁해지면 구천에 떠도는 구신이 되고 어? 영혼이 맑아지면 천상으로 올라버리는 거라. 에? 그걸 보고 욕심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불평하지 마라. 그게 수행의 근본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어떤 환경을 내한테 줘도 불평하지 말고. 어째 수행이 법칙이 없어 어떻게?
이 산에 들어가서도 아무리 좋은 산에 들어가도 여기서 불평하면 너는 떠나야 돼. 아무리 좋은 산에 가서도 불평하면 거기서 떠나야 되고, 응? 어떤 환경이든지 니한테 주는데 불평하면 떠나는 이동수가 나는 게라. 항상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이 스스로 돕는다. 자연이 너를 불편하게 하려고 든 적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응? 자연은 믿어야 되고 신은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신은 믿어야 돼. 우리는 천신이 보호하고 있어. 믿고 기본 3년은 바보가 내가 살아. 3년만. 왜 빙신한테 바보 안 되려고 그렇게들 날린 거. 그래놓고 수행한다니. 자존심은 개도 안 먹는 자존심은 왜 그래 챙기노? 수행자가 이해 가요?